저는 어릴 때부터 IT 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기기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남자아이 중 하나였죠. 그 탓이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IT 관련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리뷰도 하고 카메라 리뷰도 했었죠. 사실 그때부터 제게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해보는 것. 뉴스나 다른 영상으로 접하는 게 아닌 그 자리에 있는 것.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석최.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항상 꿈꾸던 그 날인데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또 좀 전 세계 분들 다 모이시니까 그래도 좀 이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도 샀어요. 무신사에서 공룡 박힌 티셔츠 팔길래 셔츠 입으니까 살찐 게 좀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배 까보면 뱃살이 이렇게 있는데 살이 언제 빠지냐라고 말하지만 네, 어제 우동 먹었고요. 네, 오늘은 파나소닉 글로벌 서밋 첫 번째 날인데요. 사실 어제는 여기 오기 전에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처져 있었는데 어제 밤에 또 화해를 했습니다. 사실 제 기분이 여자친구한테 달렸어요. 여자친구랑 좀 안 좋다 그럼 제 기분이 안 좋고 여자친구랑 좋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게 영상에서 나오더라고 내가.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까보려고 어제 까만 안 까봤는데 아직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 루믹스. 어우 대표님 말씀이신가 봐요. Welcome to the Lumix Global Summit with top level creators from around the world. Top level creator. Tomorrow. 이 전 세계 인플루언서 분들 한 100분 정도 오신다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돼. 해외 유튜버 분들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분들 실물 보는 게 가장 기대됩니다. 가장 기대돼요. 자, 1층에 왔습니다. 해외 유튜브 많이 보세요? 얼굴은 알 겁니다. 알 수도 있어요. 얼굴 까봐. 인사를 날리고 싶은데 사실 영어를 어떻게 인사하죠? 영어 공부를 지금 12년 동안 했는데 사실 다 까먹어가지고 맞죠? 쉽다. 너무 급하게 드신 거 아니야? 로고 보내주시면 제가 제작을 해드리죠. 오 행사장 봐. 와 루믹스 커네. 그니까 너무 큰데 행사장? 그니까요. 어? 유튜브 세계에서 보시던 분들인데요? 타이완. 아, 타이완. 이유 양. 아, 타이완. 어, 코리아. 아이 프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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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Oh, the whole of you. So many Lumix camera in one room. 아, me too. 케스케상. Hey! Nice to meet you. 다시 보내셨네. 아니.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다 한 번씩 본 얼굴들이죠? 네. 아는 사람 찾기. 와, 진짜 신기하다. 다들 영상 그대로 쓰네요. 네, 마태님 누나. Please have your phone on silent mode. 마음대로 포토그래프냐, 비디오가. We are delighted to present you our latest. Mirrorless camera, the Lumix S9, and our brand new smartphone app. 가격이 미쳤어요. 1,500달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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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ing you to create captivating content at the same timing as the Lumix S9 image, which is a super compact zoom lens that is perfect. Hit out, so please make sure that we don't have anyone else in the background with the camera. Another example, this is just a shot. I believe many of the people will be looking for those. So if you find your name on the screen. 칼을 갈긴 했네요. 칼을 갈긴 했네요. 아우 문석최 제 이름이네요. 아우 감격스럽다 진짜. 그 블랙밖에 안 남았대요. 오늘 저녁 식사하는데 저희가 이걸 교체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 원하는 색깔로. 기대됩니다.
검은색 받으셨어요? 저 검은색밖에 안 남았어요. 아, 검은색밖에요? 아. 멀리면들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뭐 바꿔보세요. 아, 괜찮아요? 아, 네. 저도 검은색 좋아요. 예. 네. 자, S9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도 안 했죠. 와우. 아, 근데 사이즈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작다. 말이 안 돼요. 손바닥이고요. 네, 아이폰 13 프로. 별로 안 나네? 프로 맥스 아니에요. 13 프로. 무게 한번 들어보세요. 가벼운데? 아,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배터리가 동일합니다. 그 작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들은 막 작은 카메라 작은 건 없잖아요. 네, 배터리가 S5 마크상 동일합니다. 충전기인갑다. 아, 그렇네. 배터리 차죠? 아, 그리고 지리는 선물 받았어요. 아, 이거 사람들 너무 갖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짜잔! 아, 이거 진짜 갖고 싶더라고. 와, 이거 레전드임. 8개 넣을 수 있음. 아, 그리고 새로운 렌즈 나왔죠. 26mm f8입니다. 얇기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가 물린다. 끝났어. 사이즈 봐. 와. 나는 사실 뭔가 딱 처음 볼 때 모공 같아요. 카메라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아, 나 들을 때 그 느낌 들었어. 모공 같아. 근데 진짜 아, 카메라예요. 야, 손놈 주머니 들어간다. 뭔가 이상한 시도 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잠 들어와 봐. 어, 그리고 이 크기에 야, 이거 진짜 들어가 있네, IS? 오, 손도리망 다 들어있다. 이거 손도리망. 흔들면 흔들리네. 이게 1499달러예요. 말이 안 돼요, 달러. 그러니까 이게 시트보다 살짝 작은 거 같은데. 시트보다 작아. 근데 그립이 없어요. 예. 네. 그립은 해결되죠. 다 나오죠. 자, 이걸 달면 됩니다. 달아주면 어, 괜찮았어. 찍으러 갈까요? 갑시다. 이번 울믹스 S9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편집 과정을 없애는 것, 콘텐츠 업로드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것. 사실 저 같은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빠르게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것이 완벽하게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발표 때도 에딧 부분에 줄을 그은 것처럼 말이죠. 파나소닉은 이제 나중에 편집하지 않아도 되는 카메라를 만들기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S9의 기능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러시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제일 커요. 사실 우리 영상이나 사진 보정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자체를 없애는 거죠. 카메라에 크게 버튼도 들어갔으며 최대 39개까지 카메라에 러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그에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컬러를 기반으로 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루믹스 랩이라는 새로운 어플을 통해 내가 만들거나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러스를 다운받아서 바로 카메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를 쓸 일이 없어요. 폰으로 다 되니까. 게다가 럿 불투명도도 세팅할 수 있고 럿을 두 개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필름 느낌 좋아하시죠? 이 필름의 입자감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 어디든지 찍을 때부터 필름 그레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찍은 영상이라면 나중에 럿을 루믹스 랩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라이트룸이 들어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5GHz 와이파이가 들어갔습니다. 2.4가 아니라 5GHz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줌인데요. 만약 내가 줌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줌 범위를 3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28200을 쓰고 있는데 이 렌즈로 28600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줌을 하면 28200이 아니라 28600으로 인식합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자르지 말고 그냥 찍을 때부터 줌해서 찍으라는 거죠. 영상에서는 1.6배까지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올리는 사진들은 약 116만 화소고 릴스도 FHD니까요. 네 번째는 작은 크기입니다. 크리에이터용 카메라는 스마트폰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센서는 풀프레임으로 고화질을 지키되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곧 출시될 1840과 조합하면 진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떨림 방지인데요. S5 마크2 펌웨어에 들어갔던 손떨림 방지 하이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크롭이 많이 되지만 안 떨리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죠. 그냥 들고 찍으면 삼각대에 올린 느낌이고요. 들고 다니면 성능이 조금 안 좋은 짐벌에 올린 느낌입니다. 나중에 떨림 잡지 말고 애초에 잡아버리라는 느낌이죠. 200mm로 이러고 있잖아요. 삼각대임. 어? 왜 안 흔들리? 여섯 번째는 MP4 라이트가 생겼습니다. 무려 센서를 다 쓰는 3:2 비율의 오픈 게이트고요. 비트레이트가 가벼운 확장자입니다. 오픈 게이트라 폰에서 가로로 올려도 되고 세로로 올려도 위아래가 잘 보존됩니다. 파나소닉은 이제 작고 빠른 카메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파나소닉 하면 AF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파나소닉이 이제 AF가 안 좋다는 말은 옛말이고요. S5 마크2 펌웨어 이후로는 AF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S9도 마찬가지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햄버거든 밥은 먹고 살아야죠.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가 하필 또 카이왕 씨여가지고 제가 사실 포스 타이틀을 하기 전부터 카이왕 씨를 너무 좋아했는데 딱 현실에서 마주치니까 사실 머리가 굳더라고요. 사실 이때 햄버거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지금 보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진 요청을 드렸습니다. Oh, he's missing. Oh, yeah. Thank you. In the picture. 아, 업로드 lat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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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은 발표 들어보니까 출시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퀄리티가 중요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카메라가 이제 이 파나소닉 S9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셔터막이 없습니다. 네. 자, 위에 보세요. 자, 콜드슈고요. 자, 슈가 아닙니다. 접점이 없죠. 그래서 뭐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셔터막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올리 셔터 문제랑 플리커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해보시 뭐. 자, 저 길다란 바 있죠? 줌에서 찍어서 움직여볼게. 자,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사실 적하게 찍을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단점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난 영상도 하는데 사진을 조금 한다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안에 방금 레전드인. 아무리 생각해도 레전드인. 방금 사진 찍은 레전드. 오늘은 28200만 쓰려고요. 이게 슈퍼줌 렌즈인데 아무래도 이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로 더 하고 싶어서 슈퍼줌 렌즈를 같이 쓰실 것 같거든요. 이 렌즈까지는 이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립을 보관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그립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렌즈까지는 딱 한 손으로 찍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결과물이 제일 궁금하시죠? 행사 첫날과 이튿날 그리고 일본 여행 내내 S9으로 찍은 무보정 사진과 영상 함께 봅시다. 스모키 칼라 블레데스 스클리어였어. 와, 야, 이 트루가 난 좋다. 와, 그냥 영화인데? 아니, 이게 뭐지? 와, 뭐지? 그리고 롤링 셔터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신칸센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롤링 셔터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가장 아쉬운 점이 사실 레코딩 타임입니다. 레코딩 타임이 15분 제한이 걸립니다. 15분 이상 찍고 싶다 그럼 녹화가 끊었다가 녹화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내가 풀HD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20분 정도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를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에 몰빵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방열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를 발열 때문에 꺾어놨다 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냥 15분 찍고 다시 15분 찍고도 발열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리미트만 풀어주고 발열 생기면 내가 알아서 끌게 라고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발열이 많이 생긴다 그건 메인보드에 문제가 점점 생기면서 이제 수리를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전을 위해 좀 보수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어폰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꼽을 수가 없어요. 타겟층이 확실해서 보통 모든 브랜드들이 이런 카메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입문하고 싶은데 퀄리티는 좋게 하고 싶은데 길게 영상을 안 찍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롯 계속 바뀌는 게 레전드긴 함.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파나소닉이 약간 일본의 LG 같은 느낌이군요. 홍보를 좀 한국에도 최대로 하라고 저를 불렀겠죠. 저기 갈까요? 가시죠.